제가 들었지만 이진석 선거기장 들었지만 급표하고 사라지표하고는 동일 하지 않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.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표지를 직접 다 확인해보면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될 거라 생각됩니다. 그러나 지금 투표지가 그 열표가 뭡니까? 그러니까 제가 열표의 열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열표가 많이 나왔는데 이 열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하려면 투표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것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로 추정되기를 그렇게 추정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표지를 전량을 지금 4,684매가 나왔다고 했습니다. 이 4,684매 전량을 확인해보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 249조를 명백히 위반한 거죠. 그러면 수사기관에 이 내용을 알려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 않나,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사기관의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투표지를 전량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과연 어디에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 될 것입니다. 저희는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인 곳이 많이 있고 검재검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를 개함하여 지금 위원장이 동의해 있는 투표지를 열어서 전량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모든 수송이 종료된다면 이 투표지를 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